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전일 그 미국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됐죠. 졸츠 지표, 구인 지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구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 935만 건, 예측은 930만 건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873만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고용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고용이. 그렇죠? 구인하거나 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좋은 지표일까요? 나쁜 지표일까요? 나쁜 지표입니다. 근데 왜 굿으로 받아들일까요? 배디스 굿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뭐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모든 게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막 경제가 망하니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내부적으로 고용도 탄탄하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죠? 금리도 높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지표들이 좀안 좋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우, 다행이다. 이런 구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인 지표가 약하다는 건 고용이 약하다는 거고. 고용이 약하면 어떤 결과를 낳나요? 당연히 임금 상승이 좀 줄어들겠죠. 왜? 노동자들이 고용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나 임금 안 올려주면 딴데갈 거야,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고용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 또한 줄겠죠. 소비가 줄면 인플레이션도 줄겠죠.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주가가 보면 나스닥이 한0.5% 정도 하락 출발했었어요. 종가를 끝날 때 보니까 0.3%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한 0.6, 0.8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디스 굿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고용이라든가 구인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낮게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거다. 단,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내려가면 좋진 않겠죠. 나중에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좋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왔고, 전일 구인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됐다.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지금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난리가 났냐? 현실은 아직도 살얼음 판이에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주가는 모두 신고가 부근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지금 S&P 500이거든요. 이게 나스닥이고, 지금 보세요. 여기가 신고가예요. 심지어 전고점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그리고 여기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S&P 500보다 조금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연일 방송에서 떠드는데 뭐 위기가 오니 뭐 망하니 떠드는데 왜 이러는 거야? 고용 지표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구인 지표도 안 좋게 나오는데 왜 올라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고 미래를 반영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힘들죠. 아, 이게 뭐야? 배운 대로 안 가네. 그죠? 이런 이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벌써 날아가 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니 못 참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고점이다. 거기가 고점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래. 야, 지금 뭐 최근에 애플이나 뭐 이런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들만 좋으니까 얘들이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뭐냐? 자, 이거 다우입니다. 다우. 다우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뭐예요?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통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때요? 얘가 다우가. 다우는 사실상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예, 장중에 잠깐 넘었다가 넘어왔어요. 장중에 잠깐 이게 찔끔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어때요? 다우가 더 강합니다. 상승률 자체는 낮을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다우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지금 기술주든 전통주든 뭐 테크주든 뭐든 어때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체감하세요? 유과장님 자꾸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미리 가고 있잖아요. 벌써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좋고 있고 금리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을 자꾸 노리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자꾸 그 많던데 저희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많아요. 근데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제 봉급 생활자분들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목돈 투자자거나 은퇴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제가 올려드릴 영상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 금리가 낮았을 때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이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멈춰 있다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조만간 금리를 인하한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서 봉급 생활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목돈 투자자, 은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영상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